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이제 세차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뭐 우리 그 새알람 영상을 계속 구독해 주신 분들은 이제 세차하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리뷰 영상을 많이 즐겨 보시고, 근데 아직도 셀프 세차를 잘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거나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리하시기에 되게 충분한 영상이 될 거고, 타고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확실하게 해줄 거고, 세차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차 환자분들이나 세차 방법을 다 아시는 분들보다는 세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영상이 될 수도 있다. 시작해 볼게요. 세차장에 오시면 제일 먼저 자동차 열을 먼저 시켜주세요. 그냥 본넷 열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 세차장에 오실 때까지도 자동차에서 열이 발생할 거고, 요즘은 해가 뜨거워 졌기 때문에 이 도장면도 뜨끈뜨끈합니다. 일단 세차하기 전에 먼저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켜주는 동안 저 버킷에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압축분무기에도 1.5리터 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 먼저 뿌려줄 겁니다. 근데 휠까지 전부 다 뿌려줄 거예요. 뿌리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세정제 회사인 마프라 이탈리아에 넘어가서 하나 배운 건데, 세차 맨 처음에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냥 스노우폼으로 먼저 덮어주는 게 세정력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즉슨 도장면 위에 물을 뿌리고서 물이랑 같이 약품이랑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정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들 있잖아요. 오프로드를 뛰었다던가 누가 봐도 진짜 덩어리째 묻은 그 오염물들이 많다 하면 당연히 고압수 먼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큰 이물질들을 떨어뜨려 내주고 도장면이랑 약품이랑 반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노우폼을 먼저 뿌리는 이유는 도장면에 붙어있는 이제 흙먼지나 기름이나 뭐 벌레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오염물들을 먼저 뿌려주기 위함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뿌려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때 휠 닦아놓으면 딱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휠 클리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세정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저도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세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스노우폼에도 분명 세정력은 있습니다. 물론 휠 클리너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어느 정도는 날아간다 해요. 사람 눈으로 좀 봤을 때 그래도 깨끗하다 할 정도로 이물질을 날려준다 이겁니다. 세정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확실히 그 세차를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저도 그랬지만 휠 클리너 하면은 뭔가 조금 헤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차 환자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요즘은 그런 장벽이 좀 무너졌지만 하여튼 휠 클리너에서 좀 부담 느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귀차니즘 형님들, 그리고 세차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라도 먼저 해보셔라. 이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휠 클리너를 써주면 좀 더 좋겠죠. 분진이 아무래도 많이 나니까. 고성능 차 타시는 분들, 좀 빠르고 휠에도 좀 열이 많이 나는 잘 달리고 잘 서는 그런 차들에도 웬만하면 휠 전용 세정제를 써주는 게 좋다. 근데 일반적인 차량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된다. 그리고 스노우폼 헹구기 전에 아까 버킷에 물 떠넣으라 했죠. 지금 카샴푸를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희석비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버킷은 18리터예요. 그러니까 딱 6뚜껑 넣으면은 300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휠 4개를 다 닦아도 아직 붙어 있어요. 도장면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도 더 오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헹궈줄 건데 물에 뿔려 만났다 해서 그 이물질들이 접시에서 톡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뿔려놓은 이물질들을 떨고 놔야 되는데, 실제로 고압수를 이렇게 만져보면 따가워요, 가까운 부분은. 근데 먼 부분은 그냥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으로 고압으로 떨어뜨려내주는 거지 물을 뿌려서 그냥 떨어뜨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단에서만 물을 뿌리다 보면은 그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이 거품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 고압수 각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끔 헹궈주셔야 깔끔히 헹궈진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도장면의 수월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스나 혹은 스크래치나 이런 수월들, 상처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스노우폼을 거의 다 헹궜을 때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이때 고압수로 거품 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리워시 헹구는 김에 뭐 추가 요금 한 번 더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거품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버킷에 물을 3분의 2만 하라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꽉 채워서 오면 넘칩니다. 그리고 세차에 필요한 이 그립가드, 참고로 얘는 얘 갖다 이제 차를 닦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이물질들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 이물질들을 바닥으로 흘려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버킷 밑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버킷 물에 이물질들이 같이 떠다니지 말라고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스노우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도장면 보면은 이것만 해도 뭔가 깨끗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휴지로 만져오면 특히 비를 맞았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산성비가 내리고 차 관리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자동차에 이 물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카샴푸 작업이 필요한 건데 오늘 제가 사용할 카샴푸는 좀 기능성 카샴푸예요. 이 물때들이랑 물 얼룩들 혹은 석회물까지도 없애주는 그런 카샴푸입니다. 그래서 세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영상이라 해서 아이템 선정하는 데 좀 고민을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이게 기능성적인 카샴푸가 하나 들어가야 약간 투인원 느낌으로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 세차를 좀 하시겠구나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알칼리성도 사용하고 뭐 산성도 사용하고 중성도 사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샴푸는 그냥 단순히 세정력에만 초점 맞춰진 카샴푸가 아니라 미네랄이랑 물때까지 같이 없어주는 그런 카샴푸다. 카샴푸 작업은 기억해야 될 게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랑 이렇게 지그재그 해주면서 내려가주면 됩니다. 아까 밑에 그립가드 있다 했잖아요. 얘 위에다가 헹궈주고서 다시 다른 면에다가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스노우폼을 해도 어찌됐든 달라붙어 있는 이물질들은 사람 손을 대야 되거든요. 이 사람 손이 닿는 와중에 밑에도 그 이물질들이 묻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뭐 본넷 같은 데로 간다 손 생깁니다. 그래서 헹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샴푸 또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작업해주시고 헹궈주실 때도 위에서 아래로 그냥 헹궈주면 끝납니다. 내가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 탄다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은 크게 어려운 작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카샴푸들은 보통 이제 중성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약산성이에요. 이 약산성 카샴푸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비를 한번 맞으면은 게다가 뜨거운 해를 맞으면 물때가 남죠. 그다음 각종 얼룩도 있잖아요. 뭐 벌레 사체 얼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하주차장에 뭐 석회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석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에는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고 나면 도장면이 탁해집니다, 색이. 그 탁해지는 색감도 살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폼건은 이렇게 손으로 탁 뗄만한 그런 이물질들이 도장면에 붙어있는 거고, 얼룩은 이렇게 손으로 문대야만 없어지는 게 얼룩이라는 거거든요. 그 손으로 문대야만 하는 것들을 이 황약품을 통해서 녹여주면서 세차가 가능하다. 근데 요즘처럼 뭐 미세먼지에 황사에 꽃가루까지 날리면서 비가 진짜 깔짝 내렸다 그럼 진짜 더럽거든요. 그거 비 아까 이 영상 시작할 때도 차 상태가 아주 난리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는 뭐 카샴푸 거품만이 난다 해가지고 좋은 카샴푸가 아니라 이렇게 기능성 카샴푸가 진짜 실생활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용 카샴푸다. If you stay the night, baby, I might let you stay on feeling intertwining our minds. Yeah, tell your future like a sign, better than what you was fantasizing. Yeah, 이렇게 하면 세차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도장면은 깔끔한 상태입니다. 근데 세차 귀찮아하시는 분들, 이제 세차 싫어하시는 분들, 세차 처음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하는 소리, 나는 그 왁스 뿌리고서 그 그짓거리 못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그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코팅이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차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도 좋을 뿐더러 뭐 산성비가 도장면으로 파고들지 않기도 하고요. 벌레 사체가 붙어가지고 벌레가 파고들지도 않기도 하고 도장면의 색감을 신차처럼 계속 유지를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하여튼 사람이 햇빛 앞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지 좀 피부가 덜 상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해주는 건데 오늘은 진짜 쉬운 코팅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습식 코팅제라는 걸 쓸 거예요. 말 그대로 물이 있을 때 코팅이 된다. 습식 코팅제. 자 이렇게 1500ml 기준에 한 뚜껑 반만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간단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좀 섞어주신 다음에 물이랑 잘 섞게 그리고서 압축 분무기를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 직원 차량인데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가죽이 너무 좋았거든요. 코팅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 뿌려주는데 어디에 뿌려주나? 자 이렇게 앞부분까지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릴, 번호판 이렇게 하단 아까 휠도 닦아놨죠? 휠에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유리에도 뿌려줘도 되고, 얘도 효율적으로 뿌리려면 이렇게 아래부터 뿌리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위부터 아래로 뿌려주는 게 효율적일까요? 위에서부터 아래요! 조용히 하세요! 시청자한테 얘기했지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하여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뿌려줘야 코팅 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골고루 코팅이 되겠죠. 압축 분무기로 분사를 하면은 진짜 이 차 한 바퀴 도는데 금방 분사를 해요. 이 뒤에 이 크롬 엠블럼 부분도 싹 다 코팅을 해주세요. 이 차도 지금 여기 하이그로시 있고 크롬 있는데 여기까지도 전부 다 뿌려주면 되고, SUV 뭐 차량 하단에 플라스틱 그거 뿌려도 돼요 형 이렇게 하는데 뿌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PPF 무광 차량에 뿌려도 돼요, 뿌려도 됩니다. 딱 맞네. 1500ml 딱. 자, 이렇게 습식 코팅제 뿌려주고 고압수만 헹궈줘도 이렇게 세차가 다 끝납니다. 진짜 간단하죠? 얘의 장점으로는 일단 당연히 쉽다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진짜 모든 소재에 다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리도 되고 플라스틱, 휠도 가능하고 크롬도 가능하고 하이그로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외부에 있는 모든 소재가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도장면은 당연히 코팅이 중요하고, 자,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긴 이제 날씨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열도 올라옵니다. 뜨거운.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브레이크 분진들이 나오죠. 그래서 휠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빗길 주행을 할 때 이제 바닥에서 킨 것들이 있기 때문에도 더러워지기도 하고, 일단 휠이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오염이 당연히 덜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물 튕겨내듯이 오염물도 튕겨내주고, 그리고 아까 스노우폼 갖다가 세정이 가능한 이유, 코팅이 되어 있다면은 가벼운 세정제만으로도 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리야 뭐 당연히 일단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냥 주행을 해도 이렇게 물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와이퍼지를 사용을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혹은 세차하기 제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요즘 자동차 소재들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뻐졌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근데 지금 4월 말이거든요. 이제부터 벌레들이 자꾸 날아와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벌레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그 단백질은 도장면에 붙었을 때 좀 방치되면은 이 단백질 성분이 도장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룩으로 남아요. 근데 가끔씩 여름 지나서 지금 벌레 자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 클리너 썼는데 얼룩은 그대로 남아요, 이건 어떻게 지워요 하는 질문들이 여름 끝나면 항상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이미 단백질이 도장면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코팅 안 된 채 벌레를 마주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나중에는 컴파운드나 페인트 클렌저 같은 약품으로 문질러야만 없어져요.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근데 습식 코팅제로 이렇게 그릴 사이사이 뿌려주고 고압수만 뿌려줘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코팅을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벌레가 붙어도 고압수로만 쳐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코팅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사실 버그 클리너를 사서 안 써요. 고압수나 아까 말했던 스노우폼 정도로도 날아가지, 관리 안 된 차들이 그렇게 턱수염 드레싱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드라잉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면 됩니다. 사람 머리 말리고 맨 마지막에 발 닦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지금 그리고 게다가 습식이라 그냥 압축 분무기도 이 차 전체에다 다 뿌려놨으니 모든 면이 코팅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잉이 이렇게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자동차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혹은 이제 셀프 세차를 하다 보면은 차 관리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점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코팅이 안 돼 있는 차량에 드라잉한다 그럼 뻑뻑해가지고 물기도 잘 타월이 못 머금고. 아, 근데 내가 봐도 잘 됐네. 아, 근데 진짜 쉬워 보이지 않나요 드라잉이? 그죠? 이렇게만 살살살살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천장도 그냥 던져놓고 싹 당겨주면 드라잉이 깔끔하게 돼요. 드라잉까지 끝내니까 확실히 광도가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 올라와주죠. 제가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세차용품을 막 써보고 있는데 습식 코팅제는 지금 진짜 대한민국 이 아이템이 진짜 월드클래스입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희석이 많이 되고 가성비 좋고 이렇게까지 결과물 잘 나고 퍼포먼스까지 좋은 코팅제는 아직까지는 한국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진짜 자동차 같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전체에다 코팅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노터치에 들어가도 세정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정도 더 잘 될 것이고, 에어 쏠 때도 지금 영상처럼 물기들도 잘 날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코팅제를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주시면 차 관리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 실내로 가봅시다. 지금 여기 바닥에 보면은 세차를 하도 안 하니까 모래알들도 많고 먼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질문 많아요. 형,
세차장 가면 진공청소기 먼저 써야 돼요? 아니면 이 에어 먼저 써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에어를 뿌리면 아우 못 쏘겠다 근데 이해가 확 가죠? 네, 어, 쾌쾌합니다.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를 먼저 써주시는 거다. 자, 진공청소기로 큰 것들 먼저 이렇게 빨아들여 주시고 그래야 에어 쌓아야 이제 먼지가 좀 덜 날리겠죠. 에어를 전체적으로 이 내부에 아무데나 막 갈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군대에서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바깥으로 얘기하죠. 얘네도 똑같이 위에서 아래를 뿌려주고 이 틈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에어를 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어우 지금도 난리 났네. 이런 틈새들 위주로 안에서 바깥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꺼내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럼 뭐 먼저 써야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요. 자, 그리고 요즘 실내도 소재들이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는 플라스틱, 뭐 직물 시트 끝이었는데 요즘에 가죽, 하이그로시, 뭐 LCD부도, 뭐 우드도 지금 들어가 있고 뭐 많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은. 근데 이 모든 거를 세정이랑 코팅이 한 방에 되는 걸로 그냥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 가죽 시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코팅이나 세정이 동시에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좋은 세차용품들이 많아요. 아이고 더 세차장에서 매너 없게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AC 같은 경우도 같이 닦아주면 되고 이런 플라스틱 부분도 이렇게 닦아주면 보다 색감이 훨씬 번들번들 거리면서 UV 차단 효과도 있고 변색도 안 일어나고 뭔가를 쏟았을 때 콜라나 커피 같은 거 쏟았을 때도 즉각 대처가 가능하고 여자친구 화장품에 묻어도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내는 진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들에다가 분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틈들 많잖아요. 여기다 직분사를 해버리면 이게 약품이 다 들어가겠죠. 처치가 곤란하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버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앞쪽에도 버튼이 많고. 그러니까 실내에는 항상 타월에 먼저 뿌리시면 된다. 지금 여기만 해도 색감 좋았어.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세정도 되고 코팅도 된다. 이런 거 쓰시면 된다. 타고 내릴 때 이렇게 발로 차고 내리면서 생기는 상처들인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그냥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실내 세정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들고 다니면서 유사시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 어쨌든 실내도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세차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안 걸리게 세차 끝납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했던 실내 세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그날 안 더러우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세정 코팅제, 그러니까 코팅이 돼 있는 상태로라면은 먼지들이 앉아 있을 때 에어만 뿌려도 실내 세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 세차를 빼면은 더 축소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알람 영상을 보시는 좀 환자분들의 비해서 보면 당연히 이제 사용하는 아이템들이면 이 방법이 굉장히 함축된 방법이에요. 게다가 뭐 사용하는 세차용품의 수도 적고요. 근데 이 방법대로만 세차를 해주시면은 차량 관리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세차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동차 관리에 계속 지장을 주게 되지.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세차를 한두 번씩 하시다 보면 점점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제 오이비누 하나 가지고도 머리 감고 세수하고 몸 닦고 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점점 뭔가 필요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차용품도 똑같거든요. 사람 피부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 감을 잡고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세차용품을 사용해서 써봤을 때 와 그 효과를 누려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한 아이템 리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띄워놔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없는 세차용품만 골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프로세스만 따라 하셔도 되고 그 모든 게 다 없었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쇼핑몰에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만들었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사세요 해도 안 사실 거고 사지 마세요 해도 안 사실 거잖아요.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구경 한번 해보셔라. 어찌됐든 오늘 사용했던 모든 아이템들은 다 이렇게 묶어놓고 저 영상에서 나온 세트 그대로 그냥 하나 이렇게 통째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구경 와보세요. 하여튼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아이템들도 진짜 신중에 신중을 더했고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로 구성을 많이 해놨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효과처럼 진짜 필요한 효과들 그리고 세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그런 아이템들로 좀 담아놨으니까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에 결국 광고 영상이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방법만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세차용품만 아 저런 거 괜찮겠다 라고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차를 모르시던 분들, 귀찮으셨던 분들, 할 줄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